겨울 동안 다른 팀들은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조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,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해오던 축구를 꾸준히 할 수 있고, 또 거기다 감독님이 작년에 좀 힘들었던 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연구하시고 또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,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축구보다 조금 더 튼튼해지고 탄탄해진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올 시즌에 16번을 하게 된 것도 대성이 형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팬분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, 그 인터뷰 하시기 전부터 16번을 하고 싶었고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팬으로서도 그렇고 축구선수로서도 그렇고 그 선배 축구를 보면서 계속 FC서울을 좋아하고, 16번이 뭔가 FC서울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,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에 나가게 돼서 굉장히 설레면서도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항상 기대되고 동진이가 작년에 이제 처음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투박하면서도 좀 열심히 뛰고 뭐 이런 모습으로 조금은 많이 보였잖아요.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그 위치에 대해서 상황인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적응한 것 같아서, 아직 제가 봐도 감독님도 그렇고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. 어제 여기 있거든요.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확실히 더 좋은 골도 많이 넣고, 그리고 더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랑도, 팬들한테 사랑도 받고 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승규도 저희 팀에 많이 도움 될 것 같고, 찬이도 그렇고, 아까 이따 갔지만 한민이, 일본 와서 처음 봤거든요 한민이를. 뭐 이제 얼굴도 20살 같지 않지만 이제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이제 당당하게 경기 잘 하는 것 같아서 이 선수도 잘할 것 같아요.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작년보다는 더 좋은 위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, ACL에서도 쉽진 않겠지만 저희 팀 컬러대로 계속 꾸준히 가서, 팬분들도 그만큼 기다리셨던 대회인데 꼭 좋은 성적으로 다 같이 웃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내가 어려워. 제가 포르투갈에서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방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해줬거든요.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얘기해라. 아무도 다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.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. 조금 진지해.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꽂는 스타일이거든요. 약간 여기까지 깊숙이 막. 맞아요.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. 뭐 예를 들어서 동진이면 너는 축구를 못해 막 이런 식으로.